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8일 오늘의 주식시황 방송해보도록 하죠. 자, 아침에 그리고 장중 스팟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오늘 이런 모양으로 그냥 끝난 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왜? 저항권이니까 코스피 플러스 0.17% 상승. 자, 60일선에서 저항받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마이너스 0.36. 자, 그래도 마이너스권을 좀 돌아가긴 좀 돌아 안 갔으면 좋았는데, 그죠? 그래서 다 양대 시장 다 좀 조정받을 만한 위치에서 조정받았기 때문에 크게 이상할 건 없는 상황이었는데 미리 마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오늘은 좀 쉬어가는 날인가 보다. 자, 그렇게 판단했던 날입니다. 그래도 외국인 1,432억 거래소에서 매수해줬고요. 코스닥은 초반에 양매수도 쌍끌이 매수 들어온 듯 했는데 그냥 밀려버렸네요. 그죠? 코스닥도.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수급이 코스피만 외국인 들어왔고 나머지는 좀 그만 했어요. 선물은 외국인이 와우 나중에 거둬들였네. 그죠? 그래서 크게 안 처지게 또 잡아뒀고요. 콜옵션 풋옵션. 자, 콜옵션이 이제 조금 그렇습니다. 개인이 상방에서 좀 안 줄여주니까 밑으로 슬슬 밀려줬습니다. 그죠? 풋옵션 별로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습니다. 풋옵션은 기간이 그냥 한 11억 정도 규모 사줬으니까 이건 그냥 해친 규모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그래서 하루 쉬어가는 분위기 연출됐고요. 자, 큰 전광판 보면 자, 삼성전자 그대로 홀딩입니다. 47,000 단기 목표치인데 그 인근 와도 그대로 홀딩. 더 위로 볼 겁니다. 반도체 오늘 좀 강세 부분이 있었고 코스닥 IT가 좀 약세. 조선주 야 강세입니다. 그죠? 우리 지금 듣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안 들어온 것 같네. 아, 사이판님 들어오셨네. 자, 어저께 이야기하기를 현대미포 오늘 양보 쓰면 접근 가능하다 했는데 아쉽습니다. 접근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 관심 종목군들 이렇게 체크해 나가면 여러분들 메모를 잘 해놨다가 알아서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이것이 직업이 아니에요. 제가 직업이면 하루 종일 틀어놓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타이밍 더 세세하게 잡아 나갈 수 있겠지만 저는 직업이 아니고 그냥 유튜버예요. 유튜버. 여러분들을 조금 더 주식 투자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트레이너 정도이기 때문에 제 본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제가 방송해놓은 걸 참고로 좀 하시겠다 싶으시면 세부적으로 메모도 하시고 그런 타이밍들 좀 더 잘 잡아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노력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건설주 오늘 뭐 제법 강세네. 그래도 그죠? 철강도 뭐 비교적 강세. 동국제강 옆에서 보니까 좀 그렇네요. 그냥 아직까지. 자, 자동차 뭐 비교적 강세. 오늘은 바이오주입니다. 바이오주. 닥터케이가 분명히 셀트리온 삼형제 박스권이라 했고 저항대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나중에 셀트리온 삼형제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죠. 그래서 바이오주가 셀트리온 삼형제 흔들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같이 HLB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는데 남북경협 결국 또 추가로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2차전지 배터리 관련도 오늘 좀 하락 있었고요. 자, 보험 업종 그리고 은행 업종 비교적 강세 흐름 오늘 나타낸 하루입니다. 자, 이거 하나투어 이거 지금 상영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뭐 가능하겠네요. 그죠? 저는 말씀드렸다가 손절 한번 했고요. 자, 대체적으로 보면 기계주도 좀 강하네요. 그죠? 자, 세부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채팅 좀 읽도록 하죠.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일일이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안지영님. 채팅방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바로 메일 여기 채팅에다 남기십시오.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 플러스 있습니다. 플러스에서 오픈 채팅방. 오픈 채팅방에서 닥터 K 치고요. 비밀번호는 날려드릴게요. 초대해서 같이 팀으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핫주님도 반갑고요. 자, 여러분들 다 반갑습니다. 쌈바 45만 6천원에 매수했다. 잘하시는데요? 자, 너무 또 멈춰주면 안 되니까요. 자, 장형근님입니까?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아우, 눈 아파. 옆에 탭에서 보니까 제가 눈이 안 좋거든요. 좀 작습니다. 오늘 잡담이 좀 심하네. 죄송합니다. 자, 집중이 좀안된것 같은데, 어차피 방송들을 많이 했으니까, 솔직히 말해, 제가 좀 지겨워요, 지금. 너무 같은 말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또 채팅 어떻게 읽으면 또 기분 좀 좋아질까 싶어서 그러고 있는 거니까, 조금 오늘 진행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하시고요. 이제 타이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여기 인근 47,000원권이 저항대 맞습니다. 그러나 쉽게 안 밀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외국계 상당폭 들어왔습니다. 그죠? 외국계 지금 5일째, 연 5일째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 살려면 한국에 투자 좀 해야 되겠다. 뭐부터 사야 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삼성전자 안 사고는 안 돼요, 뭐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4만 8천 원 이상, 4만 9천 원 정도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잔파도 그러는 겁니다. 중장기 개념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인근부터 사서 여기서 한번 끊어먹고 등등등 했으면 지금 중장기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플러스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야, 여기서 강하게 치고 가면 되는데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의 여파인지 조금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뭐큰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밑에 첩첩이 이평선들의 지지권이 있다. 그래서 아무 걱정 없다. 빠르게 잘라낸 분은 뭐 수익 내고 나왔다니 상관없어요. 빨리 할줄 아는 분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채팅방 인원들이 직장인들이 많아졌고 했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물론 시그널은 드렸습니다만 빨리 하게 되면 못 따라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비교적 직장인 모드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저 유로님 같은 게 여기서 끊어먹고 여기서 들어갔는데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끊었을 수도 있고 추가 한세번 정도 해라고 했는데 오늘 말고요. 맨 처음 전략 드릴 때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홀딩할 만한 자리니까 아직 홀딩입니다. 안 던집니다. 그 다음에 LG화학도 여기서 절반 정도 던지려 했습니다. 왜? 여기 약간 저항권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뭐 직장인데 못 끊은 분들도 계신데 그 부분 조금 아쉽긴 합니다. 반드시 한 시간에 한번 정도는 체크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너무 케어 못하면 안 돼요. 절반 끊어먹고 기다리는 건별 문제 없어요.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쓰자 말씀드리겠고, 오늘 외국계 매도가 좀 나왔네요. 그죠? 자, 삼성화재 여기 지지권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 떨어지는 모습 별로 안 좋은데 여기서 지지권이기 때문에 박스 많이 이룬다 그랬거든요. 역시나 적중했어요, 이거. 외국계 매수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죠? 얘는 지저분하게 박스권 상하단을 노리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적중했습니다. 현대차 무난해요. 0.81% 상승. 그죠? 자, 밑에서 잡아 들어간 사람들은 다 풀었을 겁니다. 적당하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계 매도는 좀 나왔는데 별 걱정 없어요. 현대건설 어저께 매수 시그널 드렸는데 뭐 그만한 위치에 있어요. 아직까지 경협, 남북 경협,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입니까? 국방장관입니까? 어쨌든 방북 취소했기 때문에 남북 경협 관련주
조금 흔들흔들 어저께 이어서 흔들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 그거 미리 시나리오대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없다 생각합니다. 오늘 외국계 매도 좀 나왔는데 기관은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자, 현대건설 정도 잡아간 거별 문제 없다. 자, 한동님, GS건설 오늘 또 홀딩입니까? 오늘 좀 던졌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여기서 사서 지금 홀딩하고 있답니다. 잘 끌고 가시네. 그 정도 끌고 갈 만하긴 하죠, 그죠? 자, 그리고 SK텔레콤도 뭐 고점 부위에서 그만. 자, 우리 지우 선수가 알람이 안 들어갔는지. 지우 있냐? 지우 선수 알아서 뭐 신세계에서 들어가도 잘 먹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고 따라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삼성, 아니, 셀트리온 제약은 아마 던졌지 싶은데, 이제. 오늘 던졌겠지? 어제나 오늘 던졌겠지? 당연히. 맞으면 7번. 들고 있을 리가 없다. 이런 거 보고. 이런 거 보고. 이런 거 보고 또 들고 있을 리가 없다. 지우, 맞지? 그 전에 던졌냐? 혹시? 상관없어. 밑에 잡았잖아. 여기 이날 딱 잡았거든요. 그죠? 응답하라, 지우. 응답하라, 지우.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여기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관심 있게 자율적으로 닥터K가 어디 지지장 이야기하면 타이밍 이런 타이밍 되면 이런 모양 나오면 접근할 만합니다. 그랬을 때 자율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양양아, 어째 이런 일이 있노 그자? 포트폴리오 중에 네가 갖고 있는 두 개만 이렇게 파란 불 들어오냐? 여섯 개 있는데. 그러나 걱정을 하지 마라, 알겠지? 조금 그냥 왔다 갔다 부침은 있을 수 있어도 원래 적당하게 들고 가는 사람들 그거 다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알겠지? 더 잘할 수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끝난 거 아니거든. 밑으로 일로 깨지는데 뭐 붙들고 있는 거 아니잖아.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자, 시장이 막 돌아가다가 오늘은 주춤하기 로 어느 정도 돼 있는 날이야.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딱 뛰어올리면 아무 걱정 없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자, 31일이 이번 주 말일이잖아요. 윈도우 드레싱 한번 또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자, 한 달에 한번 또 자기들 실적 그거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알겠지? 삼성전기 오늘 조금 절반 이상 던졌어야 되는데 자두야 자두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바쁜가 보다. 자, 이거 이제 전고점 박스권 이 단기적으로 지금 IT 급등한 것들 전부 다 급등이라 해야 됩니까? 어쨌든 상승 폭잡을 있는 것들 위에서 이제 눌려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적당히 끊었어야 돼 이런 거. 그다음 갈아타야 돼 이제. 갈아타야 되는데 평소에 말했던 것들로 이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좀 제가 돌려보면서 확실하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면 안 되니까 그죠? 통신주는 어떤가 한번 볼게요. 통신주 U+. 야, 이게 비교적 고점대라서 지우가 이거 따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150원인가 따라간 걸로 알고 있지. 이거 패스 딱 하고 난 다음에 딱 들어갔습니다. 일단 플러스. 야. 카카오로 진입했다. 던졌고 잘했고 잘했습니다. 잘 끌고 가서 던질 만한 자리까지 끌고 가서 던졌어요. 베리 굿. 여기서 던졌다 뭘할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잘 던졌어 이거는. 여기 매물대도 상당히 있고 그리고 카카오로 갈아탔다. 카카오. 카카오 지켜보죠. 오늘 갈아타는 건썩 잘하는 건 아니. 언제 갈아탔어요? 대우조선해양. 자, 그럼 종목 상담 올리고 싶으면 올리세요. 제가 이야기하면서 같이 체크해보죠. 어차피 오늘 업종 대표주들 한번 체크해야 될것 같아요. 쌈바는 바이오 흔들릴 때 바로 정리했다. 잘했어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카카오. 12,400원. 12만 4천원. 수익권. 언제 오늘 샀어요? 맞다 1번.
그다음에 대우 조선해양 28,550원. 눈이 나빠가지고요. 언제 샀는지 이야기해보세요. 사루마님. 조금 글자 혹시 틀리게 불러도 이해하십시오. 눈이 나빠가지고요. 탭이 너무 작아가지고 글자가. 아유, 양양이. 오늘 샀다. 잠깐만요. 그러면, LG화학에서 갈아탔다. 밀릴 때, 절반 던지라 할 때, 적당히 다 던지신 모양이네. 그럼 상관없어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탔다. 조선 쪽에서 좀 가잖아, 그죠? 아휴. 앞에 책상 앞에 마이크하고 많아가지고 지금 손이 잘 안 그래도 독수리이긴 한데 그래요. 좀 대우조선해양 28,550원 올랐네. 아니다. 뭐 100원 올랐네, 그죠? 28,550원. 조금 부담되는 가격 정도에서 사긴 샀어요, 그죠? 근데 이거 뭐 엄봉이 떨어지면 밑으로 쳐져야 되는데 강하게 들어올리니까 이후 주가에 따라서 이제 뭐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뭐 그만하게 사셨네요, 그죠? 이거 안 깨지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27,000 정도. 외국인 들어가 있고 기관도 있고. 대우조선해양이 실적 쪽으로 뉴스 잠깐 흘려 봤는데 나쁘지 않다는 쪽으로 내가 제가 얼핏 봤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나 저는 그냥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그냥 전체 시황 한번 보려고, 업종 보려고 넣어놓은 거지 별 관심 없어요. 자,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도 괜찮지만 더 양호한 거는 현대미포가 양호하다. 자, 닥터K를 한번 슬프게 만들었던 거 미포조선입니다. 중장기로 아직도 들고 있는 분 계신가 모르겠는데 우리 지인 있거든요. 여기 깨질 때좀 던져라 하니까 안 던졌어요, 그죠? 본전 엔드 잘하면 수익 나겠네요. 야참몇 개월 버텼습니까? 한 5, 6개월 버텼어요. 한 5개월 버텼어요. 이제 그분한테도 또 마음의 짐을 덜겠네요. 됐고요. 포스코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었는데 포스코 외국계는 매도, 기관은 매수. 최근에 저점 인근에서 기관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오늘은 외국계 매도 좀 나왔는데 아직까지 멀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저항대가 너무 많아요. 가봤자 왔다 갔다 돼야 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S5일 잠깐 쉬어가고,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냥 그만 해요. 제대로 들어가려면 어저께 들어갔어야 돼. 어저께. 그죠? 근데 이제 뭐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죠. 이제 터 날라고 폼 잡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삼성전기 이런 거 하루 이틀 정도 눌리면 옆으로 이렇게 적당하니 빠져나가면 다시 양봉 쓰면 짧게 들어갈 줄 아는 사람들은 전고점 인근까지 노리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참고를 해놓고. 현대모비스. 자, 자동차가 많이 못 갔거든요. 자동차 한번 퉁하고 튈 수는 있을 거예요. 자, 난주에 복습하겠지만 희망지기님이 SKC 어떻냐?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내일이라도 뭐 세게 치고 갈 수도 있는데 전고점이 일단 보이기 때문에. 자, 이것도 3일 전에 20일 딱 여기 지지하면서 양봉 쓸때 들어가야 되는데 하루 이틀 늦어버리면 나중에 밀릴 때 퉁하고 깨지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조금 둘다 많이 올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SKC하고 아미노젠 이야기했습니다. 아미노젠 늦었어요. 여기서 사야 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물론 안 계셨겠지만 지금 와서 살까요? 곤란해요. 가봤자 위에인데 잘못하면 밑으로 처지면 골치 아파요. 이거 겁이 나가지고 못 들어간 겁니다. 제대로 들어갔으면 째려먹었는데, 그지? 양양아. 유재홍님 반갑습니다. 자, 안지영님이 채팅방 초대 안 됐습니다. 메일 적어주세요. 메일 열심히 하시겠다 하는 분만 열심히 하실 거면 적어주세요. 안 하실 거면 아예 같이 하지 말고요.
재밌어. 예, 반갑습니다. 38명 시청 중. 자, 그러면 자, 그냥 갈수 없는 출석 체크 시간. 7번 눌러보세요. 출석 체크해서 이름도 알려주시고 해야 제가 누가 있는지 알아야 채팅방 초대도 하고 할거 아닙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많이 계시네요.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란 게 그렇습니다. 지금 큰 수익은 안 나고 있습니다만 그만 하기 지금 가고 있거든요. 자, 어느 순간 한번 딱 시장이 한번 터날 때 어떤 게한 5%짜리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적절하게 챙겨갈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좀 답답해요. 솔직히 저도 막 스캘핑도 하는 입장에서 다섯 개, 여섯 개막 직장인들 모두를 끌고 가려니까 저도 솔직히 좀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직장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 전업이나 시간 많은 분들을 또 중간중간에 같이 방송 듣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장인 모드로 조금 이번에 끌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저점 보이기 때문에 파다닥 거릴 정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포트폴리오 끌고 왔는데 이제 20일도 돌파한 마당이기 때문에 전략 조금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포트폴리오 적당히 챙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조금 더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오일선 깨질 때 일부 던지려고 했는데 늦었다. 셀트리온 관련은 나중에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릴 거니까 방송 이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머지 전부 다 하게 되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차트 공부도 하셔야 돼요. 이론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 만약에 닥터케이 케이크를 관심을 좀 가지면서 같이 한번 돌려보겠다면 이렇게 쭉 돌려보세요. 이렇게 오늘 코스닥이 좀 조정이 컸어요. 그죠? 이렇게 원봉 크게 떨어졌네. 이야. 앞에 24도 아까 서율님한테는 던져라 그랬는데 잘 던졌죠? 안 던졌으면 안 돼요. 이런 거 그냥 두드려 맞으면 안 돼. 5%. 그죠? 잽싸게 던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던지라 그랬고 못 던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던져. 던지고 여기서 또 던져. 조금 난간 아래인데 다 던졌답니다. 잘했어요. 그렇게 챙겨 나가야지 수익이거든. 수익요. 5% 두드려 맞으면 안 돼요, 안 돼. 제가 셀트리온 이런 종목 이야기할 때 하는 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왜 두드려 맞습니까, 도대체? 예? 뻔히 여기 저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산 사람 여기서 끊어먹고 적당히 해야지 이런 거다 두드려 맞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밑으로 처집니다. 25만 정도까지로 나중에 이래놓고 양봉 벙 세운다고요? 그럴 확률 10% 미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두드려 맞냐고요? 제가 하는 양이 그겁니다. 제가 우리 또 채팅방에 상영님이라고 계신데 이거 모양 안 좋으니까 던지자 그랬어요. 더 빠졌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을 때보다. 그죠? 안 던지면 안 돼요. 이거 맛이 갈것 같아요. 제가 볼때 밑으로 이 순간 이 음봉이 매도 시그널입니다. 밑으로 처집니다. 적어도 84,000원 밑으로는 처져버립니다. 여기 볼린저 밴드 밑에 하한선 있긴 하지만 이거 안 좋은 모양이에요. 진짜 안 좋은 모양이에요. 뭐가 무서운지 아세요? 저는 약간 무서움도 느껴져요. 꼭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락하다가 한 돌려내다가 깨지죠. 더 세게 깨집니다. 왜? 목표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길 빕니다만 모양이 텄어요. 잘 가기. 일단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을 밑으로 꼽든 위로 하든 아무 상관없고 제 생각 이야기할게요. 셀트리온 삼형제의 애정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 위에 탁 손을 한번 얹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손해대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이런 거 적당히 빨리 끊어내가지고 손실을 줄이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그죠? 그래도 디스하면 할수 없어요. 본인들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못 알아주면 할수 없죠.
삼바 매수에 대해서 얼마에 매수했는데요? 저 매수하랑 몇번 했는데, 그죠? 여기서 매수하라 했는데 뭐가 그래 비싼 거죠? 중간에 다 뛰어넘고 위에서 짧게 할수 있는 사람만, 단타 매매 가능한 사람만 여기서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여기서 사가지고 비싸게 들어갔다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저는 별로 안 비싼데, 그냥 본전 정도예요. 저 기준으로는 본전보다 조금 빠진 건 맞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방송을 못 봐서. 그래서 쌈바 얼마에 사셨는데요? 걱정될 만한 가격이 저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진짜 너무 꼭대기 이런 데 말고, 이런 데 사라고 말도 한 적이 없으니까. 여기 정도에서 사라고 한 적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야기 듣고 따라 들어갔다 칩시다. 지금 얼마 빠졌습니까? 한 8천원 빠졌네. 한 1점 몇 프로 빠지긴 빠졌습니다. 야, 1.8% 정도, 1점 몇 프로는 빠진 겁니까? 많이? 충분히 용인할 만한 움직임 아니에요? 저는 변명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변명 따위는 하지 않지만, 방송을 중간중간에 들어가지고 뭐 나쁜 뜻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방송 쭉 들었으면 1점 몇 프로 빠진 것과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그냥 참고로 마십시오.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45만 4천원. 45만 4천원. 여기, 그러니까 살수 있다는 되네요. 그죠? 뭐가 그리 많이 빠졌어요? 5천원 빠졌는데, 5천원이면 1점 0몇 프로겠네. 주식하면서 1점 0몇 프로 안 빠진 적 없어요? 제가 한 7%, 5% 빠지면서 이런 소리 절대 안 해요. 죄송합니다. 딱 그럽니다. 하나투어 손절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참고로 마십시오. 높게 샀다 빠지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저는 책임 못 진다 그랬어 그냥. 그러니까 참고로 마시고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제가 아무 이야기 못합니다. 제가 돈 10원 안 받고 여러분들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서까지 제가 할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근데 맞는 게 훨씬 많아요. 그냥 하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저도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뭐 그건 그거고, 남북 경협 아까 조금 전에 한번 체크해봤죠. 체크해봤고, 그래서 이 남북 경협이 조금 개선되는,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가 개선되는 듯 하다가 그냥 하단으로 확 쳐져버렸어요, 그죠? 자, 다행히 요 정도 박스권에서만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뭐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승도님이 잘 챙기고 나왔다고 알고 있고, 밑으로 이제 처지면 조금 밀리게 돼 있어요. 자, 유진기업도 밑으로 처지면 여기 밑에 6,500원 정도까지 처질 수 있고, 등등등등 다른 거뭐 굳이 다 길게 이야기 안 해도 보이시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제법 잘 가던 종목들 좀 흔들림 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오늘 흐름 그 정도입니다. 자, 위에 채팅 잠깐만 읽어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 발표글이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시장에서 반응하는 폼이 좀 그런 모양입니다. 그죠? 자, 오늘의 주식시장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계속 이어서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존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내니누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